오늘은 지금 촬영방이 흡음 처리를 많이 하긴 했어요. 여기 보시면은 둘만 한 공간이 애매해서 이렇게 뒀는데 흡음 패널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. 여기다가도 하나, 둘, 셋, 넷 붙여서 설치했는데 이것도 원래 붙여서 이렇게 설치를 웬만하면 하면 안 되는데 개인적으로 설치한 거긴 한데 흡음 시공 처리가 많이 돼 있는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 설치된 마이크 있죠? 이거. 요걸로 이제 사용을 하면은 좀 더 많이 잡히더라고요. 그래가지고 오늘은 흡음 처리를 할 겁니다. 어쿠스틱 스테이지라는 곳에서 주문을 했습니다. 빅섬 데코라는 제품이에요. 5개거든요. 60 곱하기 60 사이즈 5cm짜리 들었을 때 무게가 한 1kg 정도밖에 안 됩니다. 보통 이제 흡음 패널들이라고 하면은 유리섬유라든지 재생종이, 폴리에스터 많이 사용을 하는데 그런 재질들은 보통 이제 밀도가 아무래도 높은 재질들이다 보니까 그 친구들을 사용을 하면은 무거워요. 지금 이 정도 사이즈 한 패널 만들면 보통 키로 단위가 나옵니다. 1에서 1.5 정도 나왔었나? 진짜 무거운 애들은 막 2kg까지 나오거든요. 근데 지금 얘는 5개짜리가 합쳤는데 1kg도 안 됩니다. 하나 패널이 184g인가 그래요. 이게 제품이 출시된 지가 1개월 정도밖에 안 됐더라고요. 너 지금 뭐 광고 받는 거 아닙니다. 내 돈 주고 샀어요. 왜냐면 이 흡음 패널 개비쌉니다. 흡음 패널들 전문으로 만든 그런 최상급 회사 제품들 가격보다 살짝 더 비싸요. 근데 흡음 성능 수준은 최상급 패널 수준은 아니고 폴리에스테르 이 5cm짜리 때려 박은 개들 정도의 흡음 성능 정도 나오더라고요. 살짝 아쉬운 부분이 있기는 하다. 하지만 이 친구의 최고의 장점은 말 그대로 가볍답니다. 보통 흡음 패널 설치하려면 저기에 이제 설치된 흡음 패널도 제가 이제 못으로 박은 거잖아요. 근데 못으로 안 박아도 양면 테이프 같은 걸로도 충분히 시공이 가능하다. 왜냐면 패널 한 개 자체가 200g도 안 되기 때문에 양면 테이프를 하고, 근데 양면 테이프도 끈끈한 양면 테이프 쓰시면은 안 됩니다. 제가 쓰는 양면 테이프가 있어요. 요거. 근데 요거는 스코치 3M의 UPR210인가? 이거밖에 안 써요. 왜 제가 이거밖에 안 쓰냐? 그건 예전 영상에서도 보셨겠지만 붙이고 떼면 일단은 잔여물이 전혀 안 남습니다. 플러스 싼 벽지들은 아마 떨어질 텐데 비싼 벽지들은 벽지가 안 뜯겨요. 아, 물론 막 확 뜯으면 뜯기겠죠. 근데 조금 살살 뜯으면은 이런 벽지에 시공을 해도 나중에 떼고 잔여물 안 남고 마치 없었던 것처럼 시공을 할 수가 있다는 최고의 장점이 있습니다. 물론 이제 좀 비싸긴 한데 장점이 이제 뭐 무거운 거 달아도 되고 엄청 많이 씁니다. 멀티탭 같은 거 고정할 때도 얘 엄청 많이 써요. 이게 뭐 제한 하중 같은 경우도 엄청나게 무게가 막 크게 달 수 있죠. 그래서 저는 이거를 이 오늘 시공할 때 쓸 거고 다섯 개를 샀기 때문에 여기 하나 그리고 천장에다가 할 겁니다. 하나 둘 셋 넷 그리고 여기 하나 필요한 거 있습니다. 하나 더 바닥에다가도 뭘 해야 되느냐. 카페트 쿠팡에서 하나 샀습니다. 사이즈 좀 큰 걸로 해가지고 하나 샀어요. 저 촬영하는 바닥이 맨바닥이거든요. 여기다가 설치를 때릴 겁니다. 이 방이 얼마나 덜 울리게 되는지 한번 체크를 해보시길 바랍니다. 지금 한번 들어보세요.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귀로 듣기엔 안 나쁜데 이 마이크로 녹화를 따면은 생각보다 더 심하더라고요. 그래서 한번 일단 해봅시다. 아이 뭐야 이거 내가 원했던 질감이 아닌데요? 여기 청소 엄청 하기 힘든 질감이네. 야 이거 액체 한번 떨어뜨리면은 작살 나겠는데? 박살 나겠어. 카페트 설치했습니다. 해볼까요?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다 할 필요 없겠는데? 카페트만 해도 충분한 것 같은 느낌? 충분해졌어요. 너무 흡음제 더 달면 대대해질 것 같은데? 아, 일단은 한번 설치해볼게요. 일단은 근데 여기 이제 같이 오네요. 외장용 실리콘이 같이 오는데 이거는 완전 고정용으로 설치할 때 설치하는 걸 겁니다. 와 진짜 하나 무게가 개가벼워요. 종이가 더 무거운 것 같아. 짜잔. 모양을 두 개를 약간 디퓨저 스타일 느낌으로 샀어요. 이렇게 디퓨저처럼 올록볼록 좀 파져있는 들어갔다 나갔다 하는 뭐 이게 좀 더 불규칙적인 게 좋겠지만 그래도 이렇게 올록볼록 파져서 디퓨징을 어느 정도는 할 수 있는 형태의 제품을 제가 두 장을 샀고요. 세 장은 약간 스트라이프라고 해서 얇게 그냥 파져있는 그냥 흡음 패널 역할만 주로 할 수 있는 제품으로 샀습니다. 이 친구가 소재가 멜라민 폼 신소재래요. 근데 이게 원래 그 용도로 쓰려던 건 아니었는데 의외로 성능이 좋아서 흡음 패널로 쓰는 그런 제품으로 알고 있습니다. 근데 왜 이렇게 비싼지 모르겠어요. 생긴 거는 약간 그 우리 매직 스펀지 청소할 때 쓰는 거. 그게 무슨 재질이에요?
아무튼 개랑 굉장히 재질이 비슷해요. 어 잠깐만 이거 찢어진다. 좀 세게 만지니까 찢어졌어. 약간 진짜 개랑 너무 비슷한데? 좀 세게 만지니까 찢어져서 그랬네. 아무튼 디퓨저가 필요한 내가 아무래도 평평한 판이 양측에 있으면은 개가 양측이 소리가 왔다 갔다 하면서 문제가 생기는 게 더 크기 때문에 책상을 마주 보고 있는 그 천장에다가 디퓨저 형태의 흡음 패널을 저는 이제 설치할 겁니다. 여기다가 양측에 붙일 거예요. 이거를 양 끝에다가 이제 네 개만 딱 붙여가지고 설치를 할 거예요. 어차피 이게 뭐 전체를 붙인다고 해서 접착 효율이 막 엄청 좋아지거나 하진 않을 것 같으니까. 살짝 불안한 느낌? 이 테이프가 이 재질을 엄청 잘 붙이는 테이프는 아닌 것 같네요. 근데 뭐 이 정도면은 충분히. 그리고 얘가 만일에 실제로 붙어있다가 떨어지더라도 200g짜리 이 친구 맞고 뭐 기절을 하겠어요? 뭘 하겠어요? 앉으면은 센터 딱 위에 이제 설치를 했기 때문에 책상이랑 반사가 되는 거를 조금 더 깔끔하게 소리를. 어 근데 지금 말할 때도 아까보다 사운드가 확실히 많이 달라졌다. 완전 다른 룸에 들어온 것 같아요. 근데 여기다가 이제 추가로 세 개를 더 달 거다. 벽에 붙일 거나 나머지 부위에 붙일 거는 얘들입니다. 이게 이 재질 자체는 얘가 잘 안 붙네. 이런 식으로 제가 할 거거든요. 이런 식으로 반대쪽 장만 실수로 안 열면 됩니다. 확실히 달라져요. 완전 다르네. 원래 근데 이런 거 설치할 때는 레이저 수평계 같은 거 설치해서 삐뚤지 않게 설치를 하는 게 맞습니다. 근데 전 귀찮아서 대충 이렇게 했고 어차피 삐뚤게 설치돼도 대충 나중에 테이프 붙여서 돌리면 되기 때문에 굳이. 네. 개미는 언제나 됐다. 지금 보시면은 이거 떨어졌죠? 여기는 엄청 잘 붙어있는데 테이프가 여기는 재질이 진짜 안 들러붙어요. 그래가지고 제가 지금 뭘 썼냐면 회심의 방법 양면 테이프를 쓰면 됩니다. 근데 양면 테이프도 얘가 엄청나게 잘 붙진 않아요. 계속 떨어진다. 어머! 저기도 떨어졌어요. 이거 택도 없겠는데? 양면 테이프로 하는 것도? 접착제를 다시 알아봐야겠는데? 그냥 일반 테이프 안 들고 올게요. 일반 테이프 이렇게 테이핑된 면적을 넓혀서 이거를 아 굉장히 삐뚤게 됐는데 불편하긴 한데 이렇게 하는 거야. 어 아까보다 훨씬 잘 붙었어요. 어, 여기다 이제 테이핑을 하는 거야. 이렇게. Several days later. 여러분 반갑습니다. 네 다 떨어졌어요. 그래서 제가 뭘 사왔냐면 짜잔 3M 스프레이 접착제. 이 접착제를 뿌린 다음에 그 위에다가 얘를 바로 붙일게요. 이렇게 붙인 다음에 이걸 굳힐게요. 이렇게 해서 다시 설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. 오, 잘 붙는다. 오, 뭔가 딱 사운드가 뭔가 잡힌 소리가 나요. 설치 다 됐습니다. 방에 있던 스탠드형 흡음 패널은 오히려 하나를 뺐어요. 왜냐면 너무 흡음 패널이 과하게 있는 것도 안 좋거든요. 더 빼고 싶은데 소리 지우고 이제 잘 모를 때 샀었다 보니까 가격이 너무 비쌉니다. 찾아보니까 한 반값 정도 하는데 저거보다 성능이 좋은 제품이 있습니다. 그래가지고 그것도 옆방용으로 해서 주문을 시켜놨고 뭐 어쩔 수 없죠 샀는데. 하나 둘 셋.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. 눈쟁입니다. 와 훨씬 정돈이 됐어요. 훨씬 하이톤이 살짝 쏘는 반사음 같은 게 살짝 남아있기는 한데 뭐 이 정도면 후 편집 과정에서 충분히 날릴 수 있을 수준? 충분히 나쁘지 않다. 지금 왜냐면 베이스트랩이 저기 이제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. 저것도 이제 그냥 패널을 베이스트랩 겸으로 해서 냅둔 건데 전용 이제 베이스트랩 제품들을 쓰거나 하면은 아무래도 효과가 더 좋을 거기 때문에 그거 달고 하면은 훨씬 더 사운드 자체가 묵직한 소리가 나지 않을까 싶습니다. 아 그리고 이거 샀어요. 이거 얘 하나가 10만원이라고 했죠? 근데 지금 요 뒤에 있는 이 친구도 엄청 큰 친구는 아닙니다. 120에 60 그냥 폴리에스터를 앞에 패브릭 마감만 한 거예요. 이쪽에 보면 폴리에스터입니다. 근데 폴리에스터는 흡음 성능은 조금 아쉬운 대신에 훨씬 안전합니다. 유리섬유에 비해서는 배송비 합쳐서 한 35,000원? 흡음 성능은 얘보다는 구린 것 같은데 분명히 수치상으로는 얘랑 비슷한데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눈쟁입니다.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눈쟁입니다. 지금 그냥 제가 앞에서 딱 대놓고 말만 해봐도 얘가 흡음 성능이 더 좋아요. 뭐 나쁘지는 않은 것 같은데 너무 비싸다. 배송비 합쳐서 한 35,000원 정도니까 훨씬 더 저렴하게 구성을 할 수 있겠죠. 그러니까 성능이 안 좋아도 적당히 배치 배열해가지고 놔두면 적당히 그래도 흡음 성능을 보여주긴 할 거다. 물론 근데 얘보다는 유리섬유로 돼서 빠방하게 구성을 하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. 성능은 근데 비쌉니다. 본인이 직접 제작하시는 건 싸게 할 수 있는데 직접 제작하는 건 비추. 왜냐면 여러분 건강을 담보로 맡기고 제작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냥 시중 나와 있는 제품 사세요. 좀 비싸긴 해도 저는 얘는 안 살 것 같아요. 돈이 있으면. 비용이 없으면 얘도 나쁘진 않은 것 같다. 오늘은 그래서 흡음 세팅은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고 저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. 구석대기에 놔둘까?
하나 구속되어 있는 듯해. 베이스 트랙. 제가 카메라 앵글이 안 보일 것 같은데.